저는 교회 맞은편에 있는 숲속마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10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동에 얼마 전에 원장이 집사님, 여기 찬양대에서 있는 원장이 집사님이 이사를 오셔서 원장이 집사님은 같은 나이인 22층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살고 계십니다. 원래는 저희밖에 안 살았는데 저희가 한 2년 살면서 여러분들이 뭐 전도도 되고 이사도 오시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아파트 안에서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치기도 하고요. 이 원장이 집사님 딸 유치원 원장이 집사님이 유치원에 다니는 딸 예림이가 있습니다. 예림이가 있는데 예림이는 저를 보면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야,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쳐다봅니다. 이제는 제가 아파트에서 목사인 것을 아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또 저희 아파트 같은 나이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저는 13층에 내리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저를 보면 꼭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시느냐고, 나갈 때는 또 들어올 때는 교회 갔다 오시느냐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엊그제 그분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역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교회 가시나요? 예,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분이 저 앞에 있는 게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에 있던 분들이 젊은 그 새댁이 그러더라고요. 아, 뭔가 포스가 틀리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나이 먹은 아주머니가 그래, 생긴 게 목사님 같더라니요. 제가 생긴 게 목사답게 생긴 모양이죠. 여러분, 그게 너무 참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답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이 마땅히 지녀야 할 긍정적 속성을 충분히 지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답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짐승과는 차별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즉 지혜, 판단, 의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 사람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답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답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좀 차별된 삶을 산다. 다른 사람과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산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차별성을 요구합니다. 믿지 않는 자신들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신들과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좀 함부로 살아도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다니는 당신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도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 이런 요구와 비판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살면서. 하지만 성도는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태도와 습관, 가치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 훈련 과정에 은혜를 받으시고 제대로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결심하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 나갔던 여러 모임들이 있대요. 그 모임들을 앞으로 줄여야겠다. 이것도 그분에게는 결심이거든요. 결단이거든요. 변화거든요. 신앙생활에는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은 다 새 사람들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 사람의 신분에 맞게 살아갈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 사람이 된 성도다운 삶을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의 삶, 성도다운 삶, 성도다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하자면 참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말에 대한 교훈부터 시작합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즉 이것은 앞에 있는 말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봉독했던 24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은 즉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되는 것을 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참된 마음을 가져라. 주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진실되게 살아라. 진실된 마음을 가져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려야 참된 말을 할 수 있어요. 거짓을 버려야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짓은 위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증입니다. 사탄은 이 거짓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탄을 라틴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이 보면 거짓말 장애 또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사람을 참소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여기 참소하던 자가 나오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 이런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쫓겨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참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말로 모략하거나 이간질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짓된 말로 관계를 망가뜨리고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한국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저는 종종 그것이 분열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거짓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관계를 갈라놓는 거죠. 창세기에는 이러한 사단의 형태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꾀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 아담과 하와에게 뭐 다 식물 먹되 선악과 절대 먹으면 안 돼. 선악과 먹으면 너희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자, 4절, 창세기 3장 4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떤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나와 같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사탄은 교묘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거짓말은 바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교회는 믿음이라고 하는 고리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 간의 진실한 신뢰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힘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없다면, 성도들 간의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집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소한 거짓말들입니다. 흥미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누는 뒷담화들, 편견에 사로잡혀 경솔하게 내뱉는 주관적인 판단과 추측성 소문들,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에게 걸맞는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에 걸맞는 말들이 오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대화의 주제가 되고 모든 말의 주어가 된다면 언어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다른 사람이 주어가 되지 말고 나와 너만이 주어가 된다면, 주님만이 우리의 대화가의 주어가 된다면 결코 뒷담화하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바퀴라는 별명을 가진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날 가장 교회에서 바쁜 사람이었고 평소에도 늘 분주한 사람입니다. 그의 주된 업무는 바로 성도들의 뒷담화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일이면 그런 집집마다 전화를 걸어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런저런 소문을 전하고 뒷담화를 나누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걱정하고 목사님을 생각해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지만 그는 수많은 분란을 만들고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가 목사님에 대한 비밀한 소문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했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말이었지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소문은 원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기도하며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집사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을 찾아와 잘못을 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야 돼요?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서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대신 한 가지 일을 해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바로 거위털 한 자루를 구해다가 온 동네에 다니며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한 바퀴 집사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 선뜻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은 한나절도 안 걸려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 가지 부탁은 나누어진 코위트를 다시 모아 오라는 것입니다. 한 바퀴 집사는 열심히 다니며 코위트를 모아 보았지만 다 날아가 버려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말이 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미 날아가 버린 말들은 어떻게 다시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되고 거룩하지 못한 말은 자신은 물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 무엇보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말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들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셀 교회인데 셀의 가장 큰 특징은 나눔입니다. 셀 안에서 말씀을 통해 자기의 삶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나눔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셀이 잘 좋은 셀인가 좀 이렇게 힘든 셀인가 그런 게 결정이 되거든요. 이 나눔이 얼마나 이 나눔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신을 오픈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셀에 가서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창피해서, 이런 말을 하면 부끄러워서, 내가 셀에 가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만 이 말을, 이렇게 부끄러운 말을, 이렇게 창피한 사실을 내가 밝히게 되었어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 얘기하면 창피해서, 그거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근데 왜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진실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실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제자훈련은 성경을 배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무슨 그곳에서 말씀을 막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점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셀처럼 나누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지금 은혜롭게 그 은혜를 잘 유지되고 있는지, 자기가 정말 성령 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뭐 소멸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12주거든요. 12주를 이야기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정말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지, 이분이 위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이분이 뭔가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단은 일단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들어왔을 때. 그런데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 정체를 알 수 없어요. 혼자 조용히 교회 다니면 그분이 이단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단은 교회 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그 사람을 뭐 같이 이단으로 끌고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셀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을 진실하게 오픈하지 않으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제가 12주간 같이 있다 보면 웬만큼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셀 몇 개월만 해보세요. 웬만큼 이분의 태도,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실은 제가 이단이거든요. 예. 사실은 제가 교회 땀만 먹고 왔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 이분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제자 훈련이 되고 정상적으로 셀이 되는 교회는 이게 이단들이 발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더 건강한 교회를 그렇게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진실이 공동체를 강건하게 세우는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다시 말하자면 본문에 의하면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일컫는 말을 아까 라틴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했는데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쇠기를 박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쇠기를 박는다고 하는 것은 어제 세계 무슨 야구 결승전을 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을 이겼어요. 물론 미국이 뭐 잘하는 선수를 다 모아서 온 건 아닌데, 근데 4-0인가 이기고 있었는데 박병호가 3점짜리 홈런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이게 승리의 쇠기를 박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게 틈이 확 벌어져서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쇠기를 박는다. 그래서 쇠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틈에 박아 넣어서 그 틈을 효과적으로 벌릴 수 있도록 하는 도구, 그것을 쇠기라고 하거든요. 그 나무를 쪼갤 때 먼저 조금 틈을 버리고 쇠기를 박으면 쉽게 쪼갤 수 있습니다. 사단은 바로 공동체의 틈을 벌리고 쇠기를 박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리기 위해 끊임없이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계속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마귀의 올무가 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다음 말씀에 분노를 내지 마라, 이 말이 있어요. 이 분노는 충격, 자극, 진노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떤 일로 자극을 받아 흥분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진노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자극하고 충격을 가하며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사단이 기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방송사에서 지난해 한국인의 감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를 분노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헤어진 애인이 밉다고 자동차로 들이받고, 재산 문제로 불안을 겪다 가족들을 향해 총을 발사하고, 여인과 다투고 홧김에 불을 지르고, 주차를 잘못했다고 따지는 행인에게 야구방 망이를 휘둘러서 중상을 입히고, 제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 가다 정말 진짜 목격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싸우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만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분노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2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절대 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아니에요.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뭐냐면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가 지는 때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 하루가 시작되는 해가 질 때 새로 하루가 시작될 때까지 이게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로 분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 분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을 어떻게 불러요? 한 많은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불행하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정상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때 육신이 병이 들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그르치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영적인 성숙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허용되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입니다. 공분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진노,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이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편 7편 11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또 시편 119편 53절 보면 다 같이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버린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창토로 만든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상을 들러엎고 또 채찍을 휘두르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당시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가장 강력한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전혀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앞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력들 앞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럴 때 화를 내는 것은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노할 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분노가 나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분노가 나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그렇게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화를 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낼 수도 있지만 화를 냄에 있어서 죄를 짓는 방식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어도 사단에게 틈을 주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더불어인데요. 이것은 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영접하셨죠? 여러분 안에 다 주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 말씀,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한다는 말은 괴롭히다,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들어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힘들어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저는 이 찬양을 즐거워 부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왜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시지?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고통 당하는 이유, 이 주님의 고통이 성령님의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근심하십니까? 저의 모습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저의 모습 때문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고통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성령님께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고통당하시지만 그 성령님께서는 떠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 떠나가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가 구원의 그날까지 끝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선,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근심할 모든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이거 아시나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그러면 그 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도들만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의 독특한 근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근심,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내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은 후 괴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성령님의 근심을 깨달았다면 즉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고통을 느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느낀다면 그 근심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까? 불의가 있습니까?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근심을 풀어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실하게 행동하고 참되게 말하십시오.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서 돌이키십시오.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